개조최 씨의 언니가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. 동생의 죽음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. 개조최 씨의 남편에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이요? 그렇게 의문스러운 데가 많은 사람이라니까요. 내가 어제 천국에 지내면서 확실해졌어. 그리고 그녀는 제작진과 함께 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. 한 사채업자의 사무실이었습니다. 오신 것 같지는 않고. 왜 여기서 돈 빌렸다며 사업한다고? 그렇지. 맞아. 야, 김실장. 네. 그 책상에 장부 좀 가져와봐. 그게 검은 거 있지? 개조최 씨의 남편이 사채업자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. 어디 보자. 여기 처음에 빌려간 게 2억, 그 다음에가 1억, 그리고 짜실짜실하게 가져간 게 2천에 4천. 6억이 좀 넘네? 6억. 6억을 갚는다. 아, 어제 전화해가지고 뭐 한 달이면 다 이자까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. 그니, 어디서 날까? 우리가 돈만 제때제때 주면 땡큐지. 너무 세상 고마워. 그래요, 바빠야 좋지. 안 나가요. 그래. 거액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던 남편이 갑자기 빚을 갚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. 사채는 왜 썼어요? 아니, 사채를 왜 썼겠어요? 어? 사업한답시고 무리하게 확장해서 쫄딱 망해먹은 거지. 그래가지고서 혼나 우리 숙자한테 그 사채비 갚아달라 징징대고 조르고 보채고. 아휴, 나 진짜 이거 하나 보여줄게. 우리 숙자랑 이거 현장 잡겠다고. 아휴, 생쇼를 한걸 생각하면. 아휴, 이거 남자시더라. 아휴. 휴대전화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. 개조최 씨 남편의 불륜 현장. 또 나와, 됐는데? 남편의 불륜에 대한 육법, 법사와 개운들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인 듯 했습니다. 개조최 씨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다고 합니다. 내가 우리 숙자 불쌍해서, 걔가 울고 불고 맨날 나한테 와서 하산하고요. 사건 당일 남편은 무엇을 했는지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. 최 씨가 금고를 가지고 집을 나선 후 약 20분이 지나자 그녀의 남편이 방 안에 들어와 무언가를 확인합니다. 그리고 잠시 후 남편 역시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.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다음날 아침 7시. 9시간 동안 남편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? 우리는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개조최 숙자 씨의 남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. 계세요? 사장님! 안 계신 것 같은데? 어디 가셨지? 여보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채널 A 사인티미터 나왔습니다. 지난번에 했던. 아, 그때 얘기한 얘기가 다 나니까, 에? 다 할 얘기 없다고. 아, 제가 지금 취재를 하다가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요. 다시 여쭤보러 왔습니다. 됐으니까 가라고, 에? 난 맨날 남의 집에 와가지고 뭐야 이게? 당신들은 뭐 사람 기분 생각하고 좀 이렇게 찍고 하는 거야? 어? 아니, 가라고! 가! 그래서 할 얘기 없어. 찍지 말라고! 그러지 마시고.
간단하게 만들어서 먹고 설득 끝에 남편에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는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사채를 쓰게 됐다고 했습니다.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도 하고 좀, 어?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보증을 좀 잘못 써가지고서 빚을 좀 졌어요. 에? 그렇다고 조강지처를 죽이나? 에? 그 사건 당일날 그 외출하셨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? 아, 나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그런 사정을 딱 내 당사자한테 다 얘기했다? 어? 동창들 만나갖고 술 한잔 먹고 피곤해서 잘 잤어. 뭐 잘못된 거야? 어? 찍지 말라고! 가, 빨리. 가! 오지 마. 어? 남편의 말은 모두 사실일까?